안녕하세요. 약자는 똑소리 응급약과 전문의 강행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몹쓸 짓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당신의 커피 생활 안전합니까? 라는 주제로 커피 에피소드 2 애니제임에 실린 커피, 카페인 앤 헬스 논문을 리뷰를 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커피의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카페인이 주 성분인 건 알고 계실 거고, 이 카페인은 메틸 잔틴이라는 물체로 변화가 된다고 해요. 커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45분이 지나면 완전히 흡수가 되고요. 15분에서 2시간 지나면 혈중 최대 농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고 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전신으로 퍼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뇌까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뼈가 있고, 머리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막을 지나야 되거든요. 뇌에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카페인은 뇌까지 흡수가 가능하다, 한 물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어디서 처리를 하느냐? 주로 간에서 처리가 되고요. 간에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작용을 해서 카페인을 아까 말씀드렸던 메틸 잔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카페인이 들어오면 이런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다른 메틸잔틴이라든지 파라잔틴이라든지 이런 대사로 나오는데, 밑에 나오죠? 파라잔틴, 세오필린, 세오브롬빈 이렇게 대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요산으로 다시 만들어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이 요산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거나 몸에 계속 남아서 관절을 침범을 하면 어떤 병이 생기죠? 통풍과도 연관이 있죠. 카페인과 통풍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요산이 나오길래 요산이 통풍의 원인이 된다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이제 카페인의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반감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100이라는 카페인이 들어왔을 때 50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대사 속도가 빠르다. 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느리면 느릴수록 대사되는 시간이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0의 카페인이 들어왔을 때 50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 시간이 2.5에서 4.5시간 정도. 5시간이 채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애기들, 이제 특히 임산부들에게 커피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신생아한테 넘어갔을 경우에, 애기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간에서 대사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토크롬 P450 이런 기능이 적기 때문에 80시간까지 체내에 남아있다는 거야. 시간이 엄청 길죠. 엄청 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표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카페인 자체가 조금 조산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 디카페인을 드신다거나,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이제 임산부들에게는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애기들한테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흡연을 하면은, 반감기가 어떻게 될까요? 흡연을 하면 반감기가 어떻게 될까요? 또 피임약과 반감기의 관계, 임신을 했을 때 반감기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자, 흡연을 하면요, 커피의 반감기는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100이 들어왔을 때 50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빠르냐? 이 반감기로 줄어드는 시간이 정상 성인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 성인이 앞서서 2.5에서 4.5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내에 반감기가 형성이 돼 있다. 피임약은 어떻게 될까요? 피임약.
힘약은 방감기가 길어집니다. 간에서 대사가 잘 안 돼서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두 배가 늘었는데요. 두 배. 두 배가 올라갑니다.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 시기에는 방감기가 수치적으로 15시간. 15시간이니까 앞서서 정상 성인이 2.5에서 4.5라고 했으니까 3배에서 6배 정도의 방감기 시간이 더 기네요. 더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페인 대사는 유전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전이 된다고 하냐면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이토크롬 P450 효소가 유전자 변형이 되면 혈장 카페인 농도가 증가를 한대요. 카페인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카페인을 대사를 못하고 방감기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니까 카페인 농도가 증가하고 카페인 대사 물질의 비율이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카페인에서 카페인 대사 물질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카페인이 늘어나니까 대사 물질의 비율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선천적으로 커피 섭취를 적게 하려는 경향을 보인대요. 논문에서는 이런 재미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안 맞으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자, 카페인을 청소하는 것들, 청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무슨 클리어런스라고 하거든요. 클리어런스, 몸에서 청소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간에서 경쟁적으로 대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은 뭐 퀴놀론 계통에 항생제가 있다. 항생제가 들어오면요, 간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토크롬 P450 있죠. 이걸 써서 분해가 돼서 대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도 한다고 그랬어요? 카페인도 대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몸에서는 좀 이것도 순서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더 몸에 안 좋거나 강한 것들을 대사를 하려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항생제 계통, 뭐 심장 약 계통, 뭐 이제 이런 기관작전자라든지 항우울제 이런 약들이 들어오면은 이거부터 대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카페인은 조금 후순위가 되는 거고 이런 것 약들이 이제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인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의 약물들을 복용하는 분들은 카페인 청소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카페인의 방감기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 알아봤죠? 카페인의 대사. 몸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방감기가 길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정리하면 간에서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고 이제 흡연, 임신, 피임약, 그 다음에 여타 다양한 약물들 때문에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대사가 속도가 더 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이 좀 재밌어서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학채널 톡소리 응급학과 전문의 강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